6월 27일 화요일 상승법사와 단칼의 합동생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눈 다 감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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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에? 뭐야? 아가들 네. 뱃속에 넣는 걸 원하는 엄마냐고요. 맞아. 그런 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머. 또 사주 불러봐요. 또 이어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저기 말린 문자 사줬지. 옆에 누구 있어요? 엄마고 샤장샤장 하는 아빠요.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엄마요? 네. 아기 없어요. 없어요? 네.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나눔요.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플러스가 8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어떤 분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네. 네, 79년 여자 이씨예요. 오늘은 나누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은요? 네. 오늘 날에는요, 나누는 날이니까요, 이거 흔들지 않을게요. 네. 그렇지 않고 나누는 방울만 갖고 갈게요. 네, 동료 방울만 했어요. 아저씨요. 아까 거 이쁘죠? 네, 이쁘죠. 이쁘지 안 이쁘세요? 이쁘죠. 갖고 가고 싶어요. 이뻐요?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네, 아까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모르죠? 난 모르죠. 나는 알죠? 나는 어머나 이뻐.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바짝바짝 빛이 나고 뚜디뚜디하고 짤랑짤랑 소리도 이쁘고 그게 안 그래요? 이쁘세요. 그러죠? 우리 이씨 엄마는 이쁘죠? 네, 이쁘죠. 아까 그 이쁘죠? 네. 그지죠? 예. 응, 그런데 이씨 엄마는 어디 갔죠? 못 찾아요? 이건 해면 안 돼. 어. 그지죠? 거기 깜총깜총 아까 거 주세요. 큰 거, 큰 거. 어, 토끼? 네. 어, 흰색 토끼. 이거 주세요. 네, 여기요. 어, 엄마는 아까 위에 서요. 눈 다 감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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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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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고? 오케이. 에? 뭐야? 이거 뭐야요? 뭐예요 그게? 이게 뭔군요? 어그 엄마의 나는 이쁘죠? 네. 토끼 이쁘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엄마예요? 아가들 네. 뱃속에 넣는 걸 원하는 엄마냐고요? 맞다. 예, 맞아요. 아니,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래요. 네. 그지, 저, 그 엄마네는요, 아가이들, 이쁘다, 이쁘다. 그니까, 이게 저, 아이고, 지치도, 아이고, 세상에. 이게 미기고, 그리고 싶은데. 싶은데. 그런 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머, 어떡해. 아가가 없어요. 아가가 없어요? 있어요? 없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가 없어요. 그니까요. 네. 어머, 엄마는 그저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해요? 네. 아가 없어요. 아가들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네. 난 뭐 맨날 호화이스 듣고 하대나고 그리고 댄스 그런 거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댄스가 뭔지 아세요? 율동. 댄스. 이런 거요. 그렇죠. 댄스 했는 엄마다 그예요. 맞아요. 그런데 엄마는 성품은 어리고 착하고 남 보면 호하는 것 같아도 가슴이 왜 아프고 팜이 왜 욕고 남들이가 아가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 죽겠고 그런다고 그예요. 그렇죠. 불쌍해요. 근데 나는 내가 엄마 이렇게 이쁜 아가 해주고 싶은데 힘들어. 안 돼. 아예 안 돼요? 없어요. 힘들어. 조금이라도? 안 돼. 엄마가 그러다가 노력도 많이 했다 그예요. 아까 그 지지도 미기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진짜예요. 아, 세상에. 사도는 인생사가 화려하면서도 외롭고 고독하다, 부상하다 그러셔요. 그럼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빠야 있어요. 엄마야. 아빠야. 아빠 있어요. 아빠 있는데 키도 커요. 키 커요. 중치도 좀 있어요. 네. 아빠하고 둘이서 유도받고 사랑하고 아가가 없으면 어떤 말이 이러고 살아가자 하지만 어구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 그저 불쌍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엄마는 사담을 좋아해요. 사담이. 사담이를 엄마는 집에 와서 이고 저도 하는 것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웠어요. 외로웠어. 외로움을 잘 내려고요. 아. 진짜예요. 이쁘죠? 네, 이쁘죠. 오늘은 나뉘는 날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만하면 안 돼요? 왜? 더해요? 왜? 뭐 더하면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요점이 일러줬잖아요. 아 그래 요까지만 하면 돼요. 아가야 갖고 싶은 거 일러주고 아가야 안 된다는 것도 일러주고 그러면 됐잖아요. 또예요? 다른 선생님은 근데 애기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노력 좀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보니까 없어요. 나는 눈 없어요? 나는 이쁜 아가 없어요. 있을 것 같았으면 옛날에 있었어요. 웃어요. 힘들어요. 이 엄마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예요. 힘들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이쁜 아가들 이렇게 찌찌 문명해서 불쌍해요. 근데 나는 요즘 일을 줬잖아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요까지만 봐도 돼요. 그래요. 오늘 나누는 날이니까. 네네. 나누는가 다 일러줄 거니까 또 사주 불러봐요. 또 이어요. 빠이빠이 해요. 네네. 빠이빠이. 저기 69년.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토끼를 그리죠, 이렇게? 토끼를 그려. 조금만큼 모으는 사람이군요. 네, 얘기해봐요. 토끼처럼요? 토끼처럼요? 빽짝빽짝 뛰면서 이름부터 자다고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맞아. 오늘은 아빠가 전부 다 이런 사람만 모시고 왔어. 어머, 그러네, 보니까. 진짜 그러네. 오늘 그리고 엄마는요, 요런 것도 하고, 화를 빵 냈다가. 화를 냈다가? 응. 그랬다가 아 어머 그런 것도 해요. 얼굴 표정이 우했다가 웃었다가 사장스럽게 했다 그런 것도 해요? 네, 그런 건 좀 잘해요? 네. 타고났어요? 네. 오. 그렇게 보여요. 오, 연검하세요. 맞아요. 웃었다가 우었다가 그런 거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빠가 나하고 한번 지금 해볼래요? 그래. 연기 해봐.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요. 나는 지잖아요. 엄마가 그런 거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하고 이리 가고 저리가 바쁘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안 바빠요? 올해는 그래도요. 엄마가요. 올해는 그게 쩍 좋은 운이 아니에요. 아, 올해는? 네. 올해는요. 그래서 아까 이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올해가 토끼잖아요. 토끼. 아, 토끼. 네, 올해가요. 그래서 올해 토끼에는 그게 썩 좋은 운이 아니다. 그예요. 근데 아주 찬바람 날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삐 할 일이 있다 그러셔요. 아, 추석 지나고부터 바빠진다? 아주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아, 그럼 이 엄마 앞으로 네. 혼자 살까요? 아니면 엄마요? 네. 왜 혼자 살아요? 그러면요. 말로만 혼자 살았지. 아, 옆에 누구 있어요? 아니, 말로만 혼자 살았지. 네. 응,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혼자 살으시겠어요? 말도 많고 살도 많고 그랬지요. 짝꿍이 있어요? 지금은 혼자다요, 혼자요? 모르죠. 남은 영화 맞춰보세요. 아까 보니까 혼자 아니에요. 너 옆에 누구 있어요? 그러면요. 오, 어떤 사람이 보여요? 네. 어떤 사람이 보여요? 엄마고 사장 하는 아빠요. 어머, 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사장 하는 아빠 있어요. 오래 만났어요? 그래요. 오. 아까 이런 거 맞으면 커야요.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요즘 숙녀인 것 같지만요, 사람 만난 건 세월에 사장 오셨어요. 어떻게 옆에 아빠가 없겠어요? 맞아요. 이 엄마한테 앞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엄마는요, 지금은요, 남들 앞에서는요, 엄마가 아주 착하고 얌전하고 요즘 숙녀 같은, 그 어구들도 이뻐요. 이뻐요, 어구들도. 어구 엄마도 이쁘고, 어구 엄마도 이뻐요. 둘 다 이뻐요. 아까가 보니까요, 어구 엄마는 섹시해요. 어구 엄마는 섹시해. 아까 엄마는 섹시해. 섹시해. 섹시하고 어구 엄마는 행김새가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잘 생겼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예뻐요? 그런데 이뻐요. 이뻐요. 아까는 둘 다 이쁜데 이 엄마가 더 그런 상이 더 좋아요. 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비슷해서요. 근데 저 어구 엄마는 앞으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와. 진짜예요. 오. 아, 맞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넌 엄마 있죠? 네.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어구 엄마요? 네, 두 번째 엄마요. 엄마요? 첫 번째는 이거 했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어구 엄마가 아가 어떻게 낳겠어요? 없어요? 아가 어떻게 낳아요? 왜요? 못 낳아요? 아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전 보겠습니다.
아니냐 우리 아빠 본산 백운산에 또 휴임 날려가서 공부도 많이 많이 해갖고 와갖고 아빠가 오셔서 일을 고쳐줘 그러면 아가가 일러드릴게요. 네, 도딱도 많이 왔어요. 네네. 빨리빨리 하고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하구 나누는 찾았어. 이제 하구 해병이다. 하구 좋다. 아이고야. 고생하셨어요. 웃겨. 첫 번째가 이효리 씨고 두 번째가 이효리 제주도 살잖아. 애기 없잖아. 이거 몰라. 두 번째가 엄정화 씨. 가수 엄정화. 가수? 엄정화. 근데 나는 뭐 연기도 하는 무슨 울었다 울다 그거 뭐야? 탤런트도 하고 가수도 하니까 여러 가지 한다. 얘기 없어요. 못 나요. 못 나요? 둘 다 힘들어. 근데 연애를 하고 있구나. 딱 그러던데. 남자가 있네요. 그 공개하면 안 되잖아. 공개하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하면 안 되지. 그래? 괜히 욕먹잖아. 알겠어. 네, 고생하셨어요. 네.